아이비클럽 친구들 하나 둘 셋 위아! 안녕하세요 했습니다. 저는 반에서 그냥 조용하고 말썽을 피우지 않고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모범적이게 그래도 학교를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. 학교를 졸업하고 가장 생각나는 건 아무래도 교복과 교실인 것 같습니다. 예전에 네.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함께 뛰놀며 그랬던 교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. 학창 시절 친구들과 꼭 함께 여행을 한번 가보는 걸 꼭 추천드려요. 정말 맞아요.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들과 다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그땐 그랬었지 약간 이런 맞아요.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전 여행을 꼭 추천드립니다. 네, 교복을 입을 때 가장 신경 쓴 아이템은 아무래도 신발이나 가방이죠. 네, 가방이죠. 네. 왜냐하면 교복은 다 똑같지만 이런 신발이나 가방 같은 거는 또 색다르게 자기만 스타일로 딱 포인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. 문학 과목을 되게 좋아했어요. 네.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고 하는 거잖아요. 얼마나 즐겁습니까? 네. 그리고 가장 싫어했던 과목 같으면 전부 다. 수학이 사실 되게 복잡하고 잠이 좀 오더라고요. 그래도 잠을 자진 않았지만 되게 집중이 안 되게 하는 그런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제 나이 또래가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고 시절에는 이제 버즈 선배님과 또 SG 워너비 선배님, 또 먼데이 키즈 선배님들, 그리고 또 VOS 선배님들, 그 외에 또 많은 선배님들이 많이 인기를 누렸었는데요. 네. 버즈 선배님의 겁쟁이라는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겁쟁이라서가 아니고요. 노래가 굉장히 좋아서 한 수절 들려드리겠습니다. 겁쟁이랍니다. 야. 네, 아이돌 가수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꿈이 있다면 정말 한번 도전해보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.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도전할 때야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꿈이 되거든요. 네, 여러분들 도전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XOTO 타오입니다. 저는 XOTO 타오 황스파. 네, 저는 되게 어린 얘기였어요. 되게 순수하고 착한 타오였어요. 그래서 이거 IB 클럽도 착한 교부라서 저랑 되게 잘 어울린 것 같아요. 착한 교부, 손도 주자, IB 클럽, 너의 상태, 너의 선택, 감사합니다. IB 클럽 친구들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